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르시스트의 문제점은 그릇된 보상심리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툭 까놓고 말하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보상심리는 갖고 있습니다. 보상심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상심리를 엉뚱한 데서 폭발시키듯이 참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 앞에서 숙명을 참는다는 말이 괜히 속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숙명 참는다는 속담이 그냥 속담으로 들으면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우물 입장에 놓인다면, 나르시스트 먹이 입장에 놓인다면 감정이입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우물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숙명을 자꾸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장이 터질 노릇일까요? 게다가 애초에 우물 앞에서 숙명을 찾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면 사리 분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이란 건데,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붙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의 문제는 단순히 보상심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보상심리를 폭발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우물 앞에서 숨을 참는 인간 그 자체죠. 오늘은 이러한 그릇되고 엇나간 보상심리를 가진 나르시스트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실제 사건을 통해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해드린 이야기는 실제 벌어진 실화입니다. 피해자 20대 A씨는 얼마 전부터 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가족과 A씨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의 정도가 그리 심각한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커가 A씨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스토커는 A씨가 집을 비운 시간이면 언제나 A씨의 집에 들어와 있었고, 그 모습을 마침 A씨의 집을 찾았던 A씨의 가족들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스토커는 황급히 달아나갔다 잡히게 되었고, 스토커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의 집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사진들 속에서 스토커는 A씨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여성용품에도 손을 댄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스토커의 정체가 다름 아닌 A씨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A씨가 어느 한 나이든 여인을 만나고부터입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나이든 여인이 병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 B씨는 병원 원장 장모와도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찾아왔는데요. B는 A씨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A도 B가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을 호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에 드나드는 나이든 사람들도 B에 대해 좋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A에게 B가 강남에 땅이 있고 상당히 부자야. 그리고 성격이 진짜 인자해.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아, B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B가 좋아해주니까 자기는 얼마나 복받은 거야. 라고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B는 A를 대놓고 특별히 아끼는 티를 냈습니다. B는 병원으로 찾아와 A에게 각종 반찬을 갖다 주었고, A에게 난 참 자기가 마음에 들어. 자기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애정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A는 B의 호감 표시가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은 병원에서 일하는 처지였고 B가 워낙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었고 또 병원 원장 장모와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좋은 사이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B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설마 그래도 자신을 좋아해주는 것도 나쁜 일이 있겠냐 하고서요.
하지만 비의 애정 공세는 그 어떤 미움보다도 더 참혹한 결과를 몰고 오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으로 한 스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스님은 A에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스님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 A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B는 A를 더더욱 각별히 아끼게 됩니다. 알고 보니 B는 자신의 아들과 A의 궁합을 A 몰래 본 것이었습니다. 그 스님을 통해서요. 그랬습니다. B가 A를 그렇게 아꼈던 이유는 A를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B에게는 30대 후반의 미혼의 아들 C가 있었습니다. C는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몰랐고 탈모가 있고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C에게 B는 가장 좋은 여자를 엮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A였던 것입니다. 비유 눈에 A는 좋은 며느리감이었습니다. A는 성실하고 예쁘고 성격도 착해서 며느리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던 것입니다. B가 이렇게 나오자 아들 C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C는 엄마 B가 원하는 거라면 자신도 원한다고 생각하는 매우 우존적인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해 본 적 없는 C는 엄마 B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 B가 원하는 거면 자신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C는 B의 말대로 A와 결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B와 C에게 A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애초에 B가 A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굴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A를 자신의 며느리감으로 삼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아들 C는 어머니 B가 시키는 대로 병원에 찾아가 A에게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C는 치료 예약이 없는 때에도 무작정 병원에 가서 A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A에게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만날 것을 요구했죠. A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이런 돌발 행동으로 인해 A는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병원 원장마저도 제대로 대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B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B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강남에 땅도 있고 돈도 많다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좋게 생각해봐. 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A를 어르고 달릴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B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A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어리석은 여자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A가 자신을 제대로 만나주지 않자 아들 C는 A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C는 어머니 B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들 C에게 어머니 B의 말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모자였고 C는 A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A를 자신의 어항 속 물고기라고 생각하고서 멋대로 집에 침입해서 A의 소지품을 만지고 A의 여성용품과 신체사항 매일매일 체크하고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등의 기행을 보는 것입니다. C는 마치 A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한 것이죠. 이는 어머니 B의 비뚤어진 욕망이 낳은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A의 가족에 의해 스토킹 행각이 발각된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어김없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B는 너무도 당당하게 A에게 선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B는 겉으로는 사과를 흉내내는 척 하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네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라는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의 변명은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어. 아, 미안해.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니까? 였습니다. 알고 보니 비는 자신의 아들 씨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고 키운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완벽한 며느리를 찾아 짝지어주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는 돈은 많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우울증이 있고 남들과 소통도 못하고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 보지도 못하는 것에 가장 예쁘고 착한 여자를 아내로 붙여줘서 보상을 해주고픈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A를 아들에게 붙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원하는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 A에게 잘해줬다가 A를 흔들었다가 그래도 안 되자 함부로 굴었다가 그게 완벽히 거부당하고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자 A에게 감히 네가 우리한테 이래? 라는 감정을 갖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B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 자신의 부족한 아들을 채워주기 위해 넘치는 며느리 그러면서도 성격이 순한 며느리를 갖기 위해 그 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좋은 여자다 싶으면 그 여자의 신상을 알아내서 궁합을 보러 다니는 듯 며느리 쇼핑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만 좋으면 그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듯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의 보상 심리는 타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보상 심리가 어긋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학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사람 자체,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상을 줄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 중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보상을 줄까 하는 심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훑어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마치 칩을 들고 도박장을 헤집는 도박꾼의 마음처럼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면서 그럴듯한 조건이면서도 성격이 순한 사람을 잡아 자신의 인생에 잽팟을 터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대리보상을 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희생을 통해 대리효도를 하려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못해주는 걸 상대를 통해 대신 채우려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B가 자신이 자식에게 못해준 결핍을 완벽한 며느리라는 존재를 통해 채우려 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이들은 뒤틀린 보상 심리를 갖고서 상대를 자신의 보상 심리를 채우는 데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신이 해야 하는 걸 대신해서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나르시스트의 어긋난 보상 심리를 채워주는 일을 허용하게 되면 인생 전부를 희생해야 되는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보상 심리가 어긋난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지나칠 정도로 친밀하게 들어오는 사람을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 속도를 전부 허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이에서 친해지면 좋지만 무엇이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마다 편한 속도가 다 다른데 나의 속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속도만 생각해서 너무 빠르고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목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속도 제한을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도하고 불필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마음만 받겠다거나 이걸 원래 쓰지 않아서 괜히 무턱대고 받았다가는 오히려 그게 당신의 성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생길 것 같다와 같이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속도 제한을 정중하게 걸었는데도 계속 무시를 하고 자신의 속도만 중요시해서
전력 질주하듯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보상 심리를 채우려는 목적을 가진 나르시스트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스트의 인간관계는 목적이 있어서 빨리 그 목적에 달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는 것일 수 있고 또한 그 단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 속성 과정으로 치르기 위해서 당신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부담을 주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닐 뿐더러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를 부디 멀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